아식스 칼체토 TF를 처음 신었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TFI인 아식스 C3와 비슷한 착용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전족부 라스트 모양과 미드솔 설계가 C3와 비슷하게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이즈는 발 실측 길이 277mm 기준으로 275 사이즈를 신었을 때 마치 맞춤 축구화처럼 길이와 발볼이 정확히 딱 맞았습니다. 이 제품은 와이드 모델이기 때문에 발볼이 좁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발볼이 평균인 제가 신었을 때 공간이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끈을 묶어 신게 되면 발과 신발과의 일체감이 상당히 좋게 느껴졌고 어퍼도 인조가죽이지만 상당히 부드러워 발을 구부렸을 때 불편한 느낌도 전혀 들지 않았고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진 C3보다는 약간 두툼했습니다. 발등턱은 바깥쪽은 메쉬, 안쪽은 저렴한 천으로 약간 푹신하게 만들어졌는데 착화감이 상당히 좋았고 뒤꿈치 내부도 저렴한 축구화에서 사용되는 메쉬 소재였지만 아식스 축구화 특유의 뒤꿈치를 잘 잡아주는 설계 덕분에 전혀 들리지도 않았고 불편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착화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C3를 인조가죽으로 가성비 좋은 소재를 사용하여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드솔은 C3와 비슷하게 만들어졌지만 C3에 사용되는 플라이폼이나 젤과 같은 기술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칼체토와 C3를 양발에 나눠 신고 쿠션감을 느껴보았을 때 칼체토도 전혀 부족함 없는 쿠션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제품 모두 푹신한 느낌보다 탄탄한 쿠션감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딱딱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키 TF화들과 다르게 전족부까지 미드솔이 이어져 있어 전족부를 이용한 동작 시에도 적당히 충격을 줄여주는 느낌이 들어 좋았습니다. 아웃솔은 일반적인 마른 잔디에선 접지력이 상당히 좋았지만 길이가 짧은 편이다 보니 물기가 있는 잔디에선 그립력을 발생시키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리블 시에는 어퍼가 조금 두껍긴 했지만 축구화와 발의 일체감이 워낙 좋다 보니 불편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인사이드 볼터치 시에는 부드러운 인조가죽 소재의 공이 임팩트될 때 공을 튕겨내지도 않았고 너무 푹신하지도 않아 적당한 터치감이 느껴졌습니다. 킥이나 슈팅을 해봤을 때 TF화치고는 킥이 강하게 나간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강성이 TF화 중에선 강한 편이었고 이 부분은 상당한 강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마차기 시에는 특별히 좋거나 안 좋은 느낌 없이 평범한 킥감이 느껴졌습니다. 무게는 275 사이즈 기준 278g으로 TF화의 일반적인 무게였습니다. 이 제품을 리뷰하면서 정말 미쳤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협찬받은 슈퍼스포츠에서 배송비 포함 68,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이 정도 퀄리티의 제품에는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입니다. 물론 18만원 정도 하는 아식스 C3에는 못 미치지만 그와 비슷한 저렴한 제품이니 TF화가 필요하다면 당장 구매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풋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